네, 프레스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요.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견 나누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국회 본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피습당한 지 보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8시 50분에요.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지 보름 만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까지 주재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이 셔츠 사이로 목에 밴드를 붙인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선거제 관련해서 준 연동형 비례제로 입장이 정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네, 국회에 나타났는데 이제 얼굴도 밝고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에 비해서는 내가 겪은 건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국회 출근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수혜를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당 당대표 테러라는 국면이 이미 전환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전혀 없었고, 결국 현 정권이 민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이런 사건은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은 별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네. 현 정권을 비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를 중심으로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좀 단합해달라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출근인 만큼 뭐 궁금한 게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붙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친명 자객 공천 논란 기자가 물어봤는데 아직 공천한 게 없다면서 경선한 것 같고 그러냐 이렇게 대묻 기도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건 뭐 이제 약간 뭐 답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슈죠. 왜냐하면 이게 자객 공천 논란이라는 게 지금 공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을 그 표현한 거잖아요. 자객 공천이라는 현 지금의 현상을 표현한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데 자국 공천이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출근 이후에는요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그 모습 듣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야당 대표에게 정말 큰 일이 사실 벌어졌고 겪었는데 이게 가장 꽂히네요. 칼로도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이 얘기가 좀 내리남는데 진수희 의원님, 저희 프레스룸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이 약간 수위가 좀 높습니다. 본인 소액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저
처음 출근하고 회복 후에 첫 회의에서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거의 회복하신 모습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출근에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예, 더 열심히 국민 그 뜻에 부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전후에 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제1당이고 의석수가 뭐 170석 가까이 되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치고는 그 상황 관리가 참 제대로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저 피습 사건 경찰 수사 발표 이런 거를 두고 이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충분히 못 봐서 이걸 가지고 총선에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는 없을지 하는 거에 좀 골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최근에 좀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희 평론가님, 네. 일단은 4월 총선이 80여일 남았고요. 특히나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비명계 집단 탈당, 그리고 공천 잡음, 뭐 여러 가지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적인 공천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3지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3지대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게 태풍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정말 맞는 것이냐. 근데 현재까지의 검증, 이제 사전 검증인 거죠. 사전 검증은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국민에게 보여줘서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화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 말씀에 부응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하셔야 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상 초유의 그 야당 대표 테러 사건입니다. 이게 국민에게도 충격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민과 함께 이것을 어떤 교훈으로 발전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배움은 뭔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 과제에 대한 나의 해법과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관리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 의료에 대해서 뭐 서울이 더 나으니까 나은 대로 갔다고 얘기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주요 당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과감하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논란을 끊어주고 이 더 큰 야당 테러 피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게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첫 출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팔도 사나이라고 불린 만큼 전국 순회를 정말 다 다니면서 이슈, 선전몰이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좀 더 좀 당기더라도 빨리 복귀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수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집에서 TV를 계속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 광폭 행보를 보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와 그 숨가쁘게 내놓는 저 메시지들이 지금 그 정치권의 이슈를 뭐 거의 그 빨아들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 상황을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 나가시고 또 현역 의원 몇 분 나가시고 뭐 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제 현근택 부원장 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누구죠? 저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야당임에도,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사실은 여당을 향해서 특히 총선 앞두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홍익표 원내대표 혼자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그 급급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모습이 역력히 보여, 제 눈에도 보였는데 뭐 이재명 대표 눈에 오죽 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업무에 복귀하자라는 판단을 그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을 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복귀한 다음에 다시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이다 같은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남시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거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의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제1야당을 이제 이끄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속으로 야, 이거 이 정치권 국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엄청 복잡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통상 사이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지사까지는 그런 이미지, 또 대선 그 경선 뛸 때는 그런 이미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이 국회 들어오시고 난 지난 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한 2년 가까이는 사이다 이미지보다는 그냥 고구마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저 이재명 대표 스타일 중에 하나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뭔가 복잡하거나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이슈들은 일단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거나 동문서답하시거나, 그러니 이게 더 이상 사이다 이미지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요. 뭐 산적한 현안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탈당, 공천 잡음, 이런 문제 좀 정리가 지금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가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공정.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누구든 정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탈당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거나 탈당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핵심과 정곡을 찔러서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사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아, 단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이야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사실 보면은 처음에 참신했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감성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말들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준비했던 게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과제는 아직도 굉장히 뭐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여야 대표도 어떻게 좀 모습도 바뀌는지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요. 8호 영입 인재를 발표했는데 백범 김구의 증손자입니다. 김용만 씨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진수희 의원님, 며칠 전에 이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요, 김구 하면 이제 폭탄 던지던 분이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알까? 이렇게 하고 굉장히 논란이 사실 일었는데, 이
여당 비대위를 좀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 좀 나올 법해요. 네, 다분히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저게 성사가 되려면 그 영입 대상자인 그 손자분인가요? 증손자. 증손자. 그 김용만 씨인가 그분이 동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고고 의식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일단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박은식 비대위원 굉장히 큰 말 실수를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비대위에 계시죠? 저 비대위원 자리 정리 안 하는 거 어허. 제가 좀 납득하기 힘들고 전 또 상대 당에서 저 증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은식 그 비대위원의 그 말이 계속 회자가 되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늦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한 만큼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재판 지원 문제도 사실 있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이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이제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동 의혹 재판이 23일에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실 12일에 이 준비 기일이 열렸었고 예.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일에 준비기일이 아니라 본 재판, 공판기일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출석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일 조정이라든지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재판에 출석하게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너무나 이제 재판이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든지 네. 안 하든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최근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 논란이었죠. 성희롱 논란 빚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결국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가 기자, 그 불출마 이후에도 사실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결국에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요. 어제 오후 1시께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현근택 예비 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 이렇게 입장문을 낸 지 불과 2시간여 만입니다. 이 현근택 부원장은요. 지난해 말에 같은 지역 출마 경쟁자였던 이석주 씨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같이 사느냐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요. 이후 세 명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복귀 하루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과정을 보면은 이미 이제 현근택 그 부원장과 관련된 전 부원장과 관련된 감찰은 이미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피해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 추가 감찰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공관위에서도 이것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고요. 또 현근택 위원장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불출마 선언 네. 배경을 보면은 뭐 네.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현 네. 부원장 콕 집어서 당호 대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이제 불출마 선언 이어져서 네. 사실상 이 컷오프된 거 아니냐,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 네. 뭐 이어진 거 아니냐, 본인이 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까운 비판이고요. 일단은 현근택 부원장이 사퇴를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정당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거를 당당하게 입증을 하면 더 크게 박수 받고 돌아오는 이게 이제
그 희생과 부활의 역사거든요. 정치권에서는요,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 저거는 뭐 부당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동정할 부분이 크다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바다 위로 뛰어 올려줍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부활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이럴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줬다는 건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현근택 부원장은 뭐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뭐 본인에 대한 결정인데 쉬웠겠습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후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과 그다음에 뭐 사과도 이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과 내지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음에 정치권으로 돌아올 때는 예. 그런 논란이 없게 만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야겠죠. 네, 진심을 다해야 되겠죠. 네. 김세 의원님 네. 일단 공관위원장 얘기하고 2시간 뒤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뭐 1년의 과정을 쭉 짐작해보자면 공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사전에 어떤 좀 얘기를 했을까요? 논의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공관위원장 쪽에서 이건 도저히 그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렸을 것 같은데 저는 김장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불출마를 하면서도 불출마 효과를 별로 못 본 이 저 현근택 부원장 경우 참 안타깝네요. 열심히 이재명 대표 그동안 그 기소된 사건 그다음에 주변 저기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 재판 과정에서 열심히 변호도 하고 하셔서 이번에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올 거라고 본인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저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참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저 알려지자마자 지금까지 저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를 본인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더 잘 알겠죠? 네, 그런 거를 참고로 했으면 네. 저렇게 길게 끌지 말고 더 진작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서 뭐 이재명 대표 복귀 날 아닙니까 오늘? 뭐 그 전 하루 전날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결정 좀 배경도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변인님 네. 일단은 당내에서 현 부위원장 논란 터졌을 때요. 네. 뭐 좀 계속 얘기했지만 즉각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네. 뭐 상대 당하고 최근에 네.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비교됐다 이런 네.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내부적으로 당에서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고 기준. 다른 후보들도 그 기준에 맞게 뭐 사전적인 조치,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의 결연한 의지, 재발 방지의 노력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현근택 부원장의 불출마 이 하나의 작은 이벤트로 끝나버려서 일단은 국민에게는 이미지가 아이고 뭐 마지막 때 저렇게 하네 이거 말고는 남는 이미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관위에 좀 부탁을 드리면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기준까지 발표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이 이루어지는 모습 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세워라 이런 네.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자, 한 부원장 얘기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이분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영찬 의원인데 같은 지역구 출마 준비 중이었는데 비명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이죠.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려고 거의 된 줄 알았는데 30분 전에 돌연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윤영찬 의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네. 어떻게 될까요? 그 모양을 엄청 많이 구겼어요. 이 사건 때문에. 마치 공천을 위해서 그동안 네. 당 대표에게 반발한 것 같이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잔류하고도 당내에서 네. 비판받기도 하고. 비판받고 밖에서도 비판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공천까지 못 받아버리면 사실상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공천이 그렇게 쉬울 것이냐라고 보면 쉽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아직도 나는 친명이에요.
나는 찐명이에요. 이런 세일즈가 뭐 이런데 뭐 인터넷이나 뭐 홍보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많거든요.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윤영찬 의원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엔 성남에 또 다른 찐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찐명 누가 있나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L 모씨 뭐 이런 분들 아, 뭐 찐명을 이번 사건을 느꼈던 예. 알겠습니다. 뭐 자중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그리고 이 대표 복귀를 하면서 항상 총선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설설설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 대전 얘기인데 자 현재로서는 오늘까지 얘기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로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이런 선거제를 아마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결과적으로는 비례가 아닌 개양 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커다란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이거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의 명 그리고 원희룡의 룡 이렇게 해서 명룡대전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돌덩이라고 하는데 또 상대 쪽에서도 또 돌덩이라고 하고 뭐 누가 돌덩이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수 의원님 일단은 성사된다면요. 네. 뭐 이번 총선에 뭐 가장 큰 빅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거의 80-90%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아주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저기서 하신 거예요. 출마 선언한 거다. 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을 포옹함으로써 공천을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는 아, 이 이런 벨커그가 공천을 준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전략 공천으로. 왜냐하면 아직 공천 심사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워딩을 보면 뭐 공천 그 준 거나 마찬가지 워딩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저 지역이 워낙 우리한테 국민의힘의 험지잖아요. 네.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를 5선을 만들어준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인데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설사 저 선거에 진다 해도 별로 잃을 게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잘 도전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러면 거의 대선 주자급 반열로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네. 아니기 때문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원장관이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하고 관련해서 그 논란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총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아까 명룡대전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적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될 텐데 그러면 원장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정책적인 논란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과연 전체 선거에 국민의힘의 전체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네.
우려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긍정, 부정 시선 다 있네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 제가 동의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좀 약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실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은요.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차기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전략으로 또 저기를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드라마틱한 출정식을 왜 저렇게 네거티브하게 하죠? 말씀하신 대로 또 저 지역이 그리 당선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정치적 자산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서사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선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국민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돌멩이를 얘기한다고요? 아 그러면 당신들 그 집마당에 있는 더 큰 돌멩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원도 가꿀 수 없게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돌멩이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는 누군가요? 하지도 않으면서 뭐 저기 용산 쪽에 계시는 네. K 여사님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저렇게 판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깔아줬는데 저기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네거티브라니 아, 아직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역시 본인만 생각하면 정치를 잘하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명룡대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하는 상황들 뭐 얘기한 걸 보면 예. 정치는 하나였던 노림수가 있는데 예. 인천 계양을로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무리수일 가능성이 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여러 의문의 투성이에 있었던 가장 장본인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 자체가 돌덩이인 것이죠. 자, 돌덩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또 좀 재밌는 네.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희룡 전 장관 네. 얘기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히노키오, 네. 원희룡 플러스 피노키오 이렇게 어제 막 비판도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던데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다 입증되지 않고 거기에 상당수 팩트가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보이고 뭐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희화해서 하는 말일 텐데 이거는 뭐 지지층의 얘기니까 정치인들은 제도권에 있잖아요. 비제도권의 얘기를 제도권에서 너무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딱 끊어주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고 예민하게 뭐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러면 국민들은요, 특히 중도층 국민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인지. 지금은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전쟁 같은 사랑을 해도 피곤한데, 전쟁 네. 같은 정치를 하면은 피곤을 넘어서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네거티브를 줄이고, 대결과 혐오의 정치를 줄이는 그 야당 대표 피습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여당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야당도 상황 관리를 잘못했지만 여당도 굉장히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희망의 어떤 정치 이번 총선이 되기 한번 희망해 보면서요.